손경희 강사가 말하는 데이트 폭력을 미리 감지하는 방법. PC방에 함께 가보기. PC방에 함께 가서 롤게임 세 번만 해봐도 인성이 파악된다고 남학생들은 말한다. 게임을 하는 동안 은연중에 욕이나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다. 술버릇 확인하기. 술을 마시다 보면 상대방의 주사를 확인할 수 있다. 술버릇을 통해 폭력성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. 장시간 운전시켜보기. 상대방이 운전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추천한다. 단 짧은 시간이 아니라 장시간 운전하는 모습이다. 이를 통해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.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행동 지켜보기. 식당 종업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상대적 약자를 대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. 같이 식당에 갔을 때 음식 주문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라. 일부러 싸움 걸어보기. 가벼운 싸움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그 사람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다. 폭력적인 모습이 나오는지 살펴봐야 한다.